지금부터 빈부론 후속 제1차 입법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 또 연이은 장외 투쟁으로 힘들고 바쁘신 와중에도 정성 들여서 오늘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정태옥 의원님 지금 사회도 보고 계시는데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최준선 교수님 또 신 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신 신도철 교수님 유한희 교수님, 김성삼 국장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민부론 발표한 지 이제 벌써 두 주가 지났습니다. 그 두 주 동안 쏟아져 나온 우리 경제 뉴스들만 해도 정말 눈앞이 아득할 지경입니다. 물가 추락으로 디플레이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탑10 수출국 가운데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거꾸로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는 폭락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난치병을 넘어서 불치병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니 우리 당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민부론을 내놓았습니다. 뭐 17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책이지만 그것은 90여분의 전문가들의 열정과 또 지혜가 모인 정말 소중한 자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각 소위별로 만든 그런 자료들의 총량은 8,900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도 국민들께서 부담이 너무 크실 것 같아서 축약하고 요약하고 줄인 것이 이제 배포된 민부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민부론에 담긴 정책 과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투쟁이 원내 투쟁으로 이어져 가고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싸워서 우리 정책을 입법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무책임과 무모한 고집 때문에 입법 과정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 중심의 입법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 국민들의 성원 속에 어려운 입법 과정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안성에 가서 현장의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에게 민부론을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기업들 정말 벼랑 끝에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당의 민부론에 큰 기대를 갖고 계셨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보다 폭넓게 수렴해서 입법 과정에 반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민부론이 두 가지 큰 담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의 담론입니다.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의 담론입니다. 민부론의 부의 담론입니다. 좌파 정권의 천민사회주의를 사회주의로 인해서 실종된 올바른 부의 담론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행열차를 탔습니다. 민부론은 이번 정부에서 멈춰선 성장의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담론을 토대로 해서 민부론 후속 입법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업성 높고 또 현장에 잘 맞는 실천적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정부는 우리의 민부론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폄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들 속에서 우리의 민부론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진정성이 통한다면 점차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대안으로서의 민부론이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또 지지와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낮은 자세로 또 진지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나라 살리는 이 길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역할 기대하고 오늘도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대표님으로 당선된 게 2월 27일입니다. 과정에서 정책정당, 대한정당 소망하셨고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백서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열심히 작업해서 문재인 정부는 2주년 되는 5월 9일 날 징비록을 발간을 했습니다. 곧이어서 원인 진단만 하지 말고 대안까지 만들자라는 말씀이 계셨고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41분의 교수님 포함해서 90분의 위원회로서 실작업 시간 90일 거쳐서 이 민부론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민부론 탄생 그 발표할 때 대표님께서 헤드셋 끼시고 정말로 많은 장외투쟁만 하는 줄 알았지만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한정당으로서 정책 발표하는 게 굉장히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같으면 만들고 발표하고 하는 걸로 90% 끝나고 그 외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시든지 뭐 국민들이 알아주신들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이제 또 시작이다 하는 생각으로 대표님께서 앞서 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부론에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으로 만드는데 첫 작업으로 오늘 경쟁력 강화 국가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실제로 성안을 해서 아침에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만은 벌써 법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민부론이 간다. 어제 안성에서 처음으로 대표님 참석하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같은 현장 교수님들, 기업인들, 당원들 포함을 해서 민부론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송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메이저 방송은 몇 번 접촉을 했으면은 현재 방송 사정이 어떤지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이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오늘 11시에 펜앤마이크에 가서 민부론을 오정근 교수와 함께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합니다. 예, 정태호 위원장님께서는 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속속들이 아주 디테일에 강하시면서 본인 오늘 이 자리에 앉고 사회는 딴 사람 봐야 되는데 본인이 사회를 직접 보시면서 양보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가장 먼저 또 대구에서 이 TK 중심으로 해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가는 것을 지금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최준선 그 우리 성균관 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는 한 번도 회의에 빠지신 적, 뭐 늦으신 적도 없이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십니다. 22분의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숙명여대 우리 신도철 교수님 그리고 특히 나와주신 우리 공정거래위의 기업집단 국장으로 맡고 계시는 우리 김성삼 국장님 법안 내용 한번 보셨죠? 예, 맞습니다. 예, 김성삼 국장님 그 다음에 유한익 한국경제연구원의 혁신성장실장님 김형연 경총회 위원님 아주 실사구시적인 그런 팀으로 짜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힘이 나고 앞으로 국민들 속으로 더 어디 갈 수 있도록 현장 속으로 더 어디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께 함께하고 거듭 정말로 경쟁력 위원회에 22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파이팅합니다. 자유한국당! 파이팅! 한국! 파이팅! 경제력 국가위원회! 파이팅! 대한민국!